허벅지가 긴 사람들은 자신감도 네. 좋은 것 같아요. 우린 둘 다 짧은데. 걔 얘기하지 마시고요. 신체적인 걸 얘기하세요. 예. 이렇게 건장한 부산 사나이들 사이에 왜소한 축이게 한 참가자. 하지 말고 해야 돼요.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제주도 대기고등학교에서 한 번만 제 천천히 편하게 하십시오. 아. 연애 본적 있어요? 연애요? 연애요? 매사 숫기가 없는 그가 연애를 해본 적 있을까?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제 노래를 듣고 목소리에 대해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. 부드럽다? 담미롭다? 이제까지 해온 긴장들을요 다 털어내고 열심히 해서 합격하겠습니다. 꼭. 저는 제주도에서 시험을 치고 바로 올라온 이경빈이라고 합니다. 아, 네. 무슨 시험이요? 중간고사요. 아, 난 뭐 사법고시 이런 건 줄 알았잖아. 꼭 우승을 해야 되는 이유가? 사람들이 만만하게 보는 게 싫다라고 여기 적어놨네요. 아, 제가 좀 키가든 작잖아요. 중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온 애들이 키 컸다고 막 저를 깔봐요. 그 깔보는 친구한테 카메라를 한번 쫙! 아, 나 고등학교 2학년 때 키 큰다. 나이스. 노래 들어볼까요? 앉아도 되죠? 장재인? 네, 장재인. 마무리 잘해야지. 가요 있어요? 가요? 네. 창문 틈 사이에 이상하린 만치 따스한 하늘을 날았던 몸짓을 기억해 별 쏟아진 달이 우리 아빈 손을 꼭 잡고 걸어가던 오케이 우리 경빈 씨는 신께서 작은 눈 대신 좋은 목소리를 주셨네요. 아주 목소리가 좋네요. 제가 선천적인 재능을 좀 많이 보는 편이잖아요. 네. 계속 보고 싶네요. 합격 드릴게요. 고2 때 키 안 컸으면 좋겠어요. 너무 귀여워요. 아, 고맙습니다. 아, 합격입니다. 악담 같기 아유, 괜찮아요. 그럼 형은 마라도나 몸을 갖고 있잖아. 무서워. 맞나봐. 100% 합격. 고맙습니다. 그렇게 만장일치 합격한 것.